네, 이번 시간에는 의자 다리를 연결하는 각 부분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생성된 모디파이어들을 적용함으로써 의자 모델링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의 의자를 보시면은 각 다리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막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만들어서 마저 의자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실린더를 생성하고, 이번에는 원점을 옮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만들어준 다음 R 누르고 Y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를 누른 다음 X축 방향으로 좀 늘렸고요. 다시 S를 누른 다음 이번에는 Shift X를 눌러서 S를 누른 다음 Shift X를 눌러서 두께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면을 충분히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7개로 나눴는데요. 17개로 나누고 엑스레이 모드를 켜서 이렇게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해준 다음 Z방향으로만 이렇게 S를 누르게 되면은 좌우로도 커지기 때문에 S를 누른 다음 Z를 눌러서 이렇게 위아래로만 커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서 우리가 사진에서 볼수 있는 모양이 되도록 S 누르고 Shift X를 눌러서 균일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늘려줄게요. 다음 Shift D를 이용해서 하나 더 생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크게 수정을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네 개를 복사한 다음 R 누르고 Z 그다음에 90도를 눌러서, 90을 눌러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올수 있도록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의 의자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든 이 의자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의자를 움직이거나 스케일을 조정하거나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메디안 포인트로 설정을 한 다음 움직이거나 스케일을 조정하거나 로테이션을 해야 이 의자 전체의 형태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3D 커서로 되어 3D 커서는 지금 여기 3D 커서 기준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인디비주얼 오리진스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 각각의 중심을 기준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로 두고 컬렉션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다리만 수정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 방석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정을 하고 싶다 할때좀더 편리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이 의자를 하나로 어디를 선택하든 의자 전체가 선택이 되게끔 의자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컨트롤 J를 눌러서 이 모든 오브젝트를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바로 컨트롤 J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방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적용해 두었던 이 모디파이어가 어플라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어플라이를 한 다음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다른 부분은 지금 어플라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 J를 하기에 앞서 저희가 선택한 모든 모디파이어들에 대해서 제가 방금 했던 것과 같이 이 하단 버튼 클릭 후 어플라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저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둔 오브젝트를
바로 어플라이를 하고 컨트롤 J를 하기보다는 이 컬렉션을 복사를 해서 백업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컬렉션으로 모든 오브젝트들이 있다 했으면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을 복사를 해두는 편입니다. 복사를 해서 백업을 해두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같은 오브젝트를 하나 더 백업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나씩 어플라이를 하나씩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A 다음에 비주얼 지오메트리 투 메쉬를 선택하게 되면은 적용되어 있던 모든 모디파이어들이 이제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 다음 컨트롤 J를 눌러서 합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태에 손상 없이 저희가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합쳐져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정말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이 상태로 쓸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드신다면은 이렇게 컨트롤 J를 통해서 모디파이어들을 모두 적용한 다음 컨트롤 J를 통해서 모든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합쳐서 활용해 주시는 방법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